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로 믿어라. 이런 기독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냥 무조건 맹신하거나 그냥 막 방신도라고 하죠. 그렇게 믿는 모습이 건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1년 동안, 1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신학 중에서도 제일 좀 불편하고 어려운 조직신학 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1년 정도 마칠 쯤에는 이단이 찾아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들을 막 혼내고 말씀으로 가르쳐줄 정도는 1년 동안은 안 될지 몰라도 아, 저 사람들 다른 소리 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벌써 신학파트 두 파트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신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스스로 망하는 자이다 라는 인간의 상태를 본 인간론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질문 다들 기억은 못하시겠죠? 펼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우리 인생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비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참함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으로 나가고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져 나간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이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인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도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께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새로운 언약인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한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21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한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구속자가 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답변은 좀 깔끔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뭔가 길면 이해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값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 거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물질 사망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가 건져주시고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구속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왜 구원자분 구원자지 구속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
회사다, 다시 사다, 또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사다는 또 이해가 돼, 속량은 뭔가 하실 텐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 구해오다, 값을 치르고 사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되산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 건데 다시 돈을 들여서 되사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길거리 여인, 음탕한 여인 고매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너무 멋있죠. 어떻게 그래도 선지자에게 그런 여인을 허락하셨을까 했는데 데리고 와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보를 남 못 준다고 버티질 못합니다. 또 바람이 나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아다니는데요. 그렇게 나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죠, 세상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해서 팔려가고 이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노예가 거래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니라 다를까 자신의 아내였던 오멜이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 아내고 내 건데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노예상에게 값을 치러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 15과 우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사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은 30, 예수님께서 팔려가신 값과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노예는 구속, 속량해야 합니다. 거저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만 자유를 줄 수 있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내 거야, 그냥 내가 구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그 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오늘 그 유일하고 우리를 구속, 값을 주고 사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는데요. 본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는 양자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단입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살펴봤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아무튼 그 기원이나 출처가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출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나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 생긴 적도 있는데요. 초대기 유명했던 그 신학자인 다리우스라는 사람은 야, 나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낳기 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것입니다.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공간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과 시간을 분명히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도 만년, 2만년 사는 거냐 이게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삶을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그러면 무슨 모양을 바꿔서 변신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도 되셨다가 그럼 사람이 하나님도 됐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바뀔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그런 종교적 형태를 띈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고 또 노력하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종교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습니다. 네, 불교는 부처님 믿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빈다고 하니까 그렇지 불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해서 내가 뭔가를 뛰어넘었다, 무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신이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범신론이고 자력 종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빌면 금날 간다 그러지 그건 진짜 초짜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절에 다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속에 죄성이 있구나. 이쁜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안에도 죄성이 있구나.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구해줘야 하고 또 그분이 유일하신 구속자, 값을 치르고 사시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요. 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깨닫지 못하고 뭐 중요한 건가?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급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들이 야, 이 세상에 한번 나가서 살아볼까라고 호기심이나 로망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 여인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지하신 어느 시간이나 공간에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퀴벌레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보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지혜롭게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 한날 이 나무 화분 속에 있는 나무로 한평생 살아간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예수님보다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로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입니까? 우리 움직이고 먹고 다니다가 나무로 살아간다면 뿌리 속에 박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낙 속에 박혀서 살 수밖에 없고 줘야지 먹고 비가 안 오고 굶어야 하고 누가 지나가다 오줌이라도 너무 맞아야 하고
거꾸로 부러져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고상하고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나무 늘보로 살아가도 힘듭니다. 나무 늘보 아십니까? 진짜 느리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느림보가 우리가 보통 분배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로 비슷합니다. 분배기가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던 그 퓨마가 나무 늘보를 발견합니다. 중턱 위쪽에 이제 들어와서 갈라져 나간 가지 정도에 매달려 있는 나무 늘보를 발견하고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타는 고양이과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래도 일단은 나무 어느 정도 가지가 올라오고 이렇게 뻗어져 나온 가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올라가더니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자기가 죽을 정도 됐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도망가야지, 나무 끝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나무늘보가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푸마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려와서 나무에다 대고 자기 발톱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1, 2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립니다. 나무에다 발톱을 막 갈구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 그동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그러고 있습니다. 끝내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나무는 고사하고 우리가 나무 늘보로 살아가라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품하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속 터져줄 겁니다. 감히 이런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신을 없는 것으로 했다. 무효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없다. 이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한 한 인간이 되는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참 조금도 낮아지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하지 낮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아랫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으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까짓거 내가 조금 손해보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마음 머리로는 아는데 참 힘듭니다. 애를 쓰고 용을 써야 조금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누가 남을 위해 손해를 보고 누가 남을 위해 낮아지겠습니까? 우리도 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풀어내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전념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품으라는 것은 아 그런 거 있어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전념하며 살아라는 것 그래도 할까 말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모습 그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구원하는데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아무나 다 구원하고 딱 기분이다 다 천국 가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살아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혈과 육,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이 육신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같은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마귀는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라고 했던 그것까지도 바꿔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해서 속인 그 마귀는 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마귀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애초에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지옥에 우리가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는데 마귀는 구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을 주겠다 하면은 마귀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다 천국에 와서 살아면 마귀도 천국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멸하시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옥 형벌에 처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타락한 천사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 인생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사람으로 돼야 합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로 한 사형 선고를 부른 한 집행수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이 선고가 되었고 이제 집행만 남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될 존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 키우던 개를 갖다가 대신 죽이시고 살려주십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같이 친구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풀어주려고 한다면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친구는 공범입니다. 공범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너의 죄로 죽을 계획이 되어 있어. 너도 공범이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죄를 우리는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누구 탓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자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까? 죄성이 없습니까? 우리 애들 태어나면 다 알아서 죄짓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생식, 기본적인 생식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빌려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걸고 넘어지기 좋아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 인사하여서 앞에 나와있는데 어떤 한 그 노신사가 신사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술도 많이 취했고 또 담배를 빼보라고 하고 목사님이요? 네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데 뭐 배운 것도 있으시고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뭘 믿냐, 하나님 어떤 분이 사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가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혼자 나오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술 취한 분한테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니 우주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흙으로도 만드시는데 그깟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열 달 동안 크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믿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주를 만드시고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자의 몸에 열 달 동안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사람이 되셨다, 또 죄가 없이 그렇게 나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이것까지 믿겠는데, 아니 우리 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의 죄신을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지금 이렇게 70억 가까이 된 분들도 모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집에서 강아지 키워봤니? 예, 키우고 있어요. 그래, 강아지 참 사랑스럽지. 니네 가족이지. 네. 이제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지. 그러면 너하고 강아지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자녀 삼아준 것처럼 강아지 엄마가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집에는 족보가 멍족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제 집사람의 친구에게 분양받아서 갖다 준 강아지, 지금은 하늘나라 갔다고 말고 그냥 생명이 끊어졌지만 삐삐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때문에 제가 동의도 없이 제 허락도 없이 저는 개의 오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그 강아지 삐삐의 엄마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집사람은 언니가 되는 거고요. 제가 뭐 형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개 오빠가 되는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아들은 그 개가 이모입니까 그럼? 그런데 희한하게 개가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개가 개인 줄 모르면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지 서열이 거기라고 제가 정해놓으면 그 밑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들 건능이가 만지려고 오래를 하면 지가 짜증내고 물고 으르렁대고 막 그럽니다. 지가 위에 있다는 거죠. 그 개족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야 너희 집에서 키우는 그 애기라고 하는 그 강아지란 거랑 누가 더 귀하냐 물어보면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야 같은 가족이고 자녀인데 왜 싫어하냐라고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묻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그런 개 몇 마리 하고 너 한 명하고 목숨을 바꿀 수 있겠냐 그러면 에이 가치가 틀리죠 라고 말합니다. 야 개 비싼 거는 6억씩가 한 마리에 보셨어요? 중국의 티베탄 마스티프라는 개가 있습니다. 강호라는 사자 개로도 유명했었는데요. 정말 달기가 있고 사자처럼 큰 개인데 중국인들이 구호의 상대, 구호들이 그거 끌고 다니려고 거래를 했었는데 제일 비싼 종류는 6억이에요. 6억. 우리 강아지 60만 원 건데도 분양받으면 야 좋다라고 하는 게 6억이랍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런 개 몇 마리는 너하고 갖고 있냐 이거. 에이 그래도 말도 안 되죠. 6억이라고 해도 100마리, 1000마리 가져와도 저하고 안 되죠. 똑똑하게 잘 알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돈의 값어치 때문입니까? 아니죠. 존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아무리 비싼 동물이라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칙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셔야 했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이전에 있던 인류부터 지금에 있고 앞으로 올 모든 이 생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값어치는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유일무이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스스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이 돼서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이 사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애쓰고 수고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라온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